안녕하십니까. 박권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동기 발전기 V 곡선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형 발전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주로 쓰냐면은 우리가 그 전자기학 시간에 다 배웠죠.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단체. 코일,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는 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자, 그럽니다. 전기자. 그래서 전기자라고 불러요. 예, 전기자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전기자에 이제 결국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게 할 때, 이제 발전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석 있죠. 그게 나타나면. 전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게 코일이죠. 코일 보죠. 그래서 이 코일에서 이 기전력이 발생이 될 텐데, 전기 에너지가 발생될 텐데,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지만이, 예, 그 크기가 계속 바뀌어야지만이, 기전력이 발생되더라.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더라. 요게 이제 패러데이 이론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값 붙인 게 이제 렌츠의 설명이죠. 렌츠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 이제 크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 전기자형이 있고, 두 번째, 계좌형이 있어요. 회전 계좌형. 그런데 이제 요것은 원리 설명할 때는 많이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지만은 이제 요것은 그 소형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특수용도 외로 이제 제한해서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계통의 이제 발전기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동기 발전기이고, 이제 일부 이제 유도 발전기가 있죠. 이제 풍력 쪽에. 대부분 다 동기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발전기, 대용화된 발전기들은 대부분 다 회전 계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뭐 어떤 설명을 하다 회전 계좌형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원리를 보기 위해서 이걸 그려놓은 건데요. 결국에 여기 전기자의 에너지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과하는 요 자기장의 크기가 이제 크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자석이 이제 직류 전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자석은 그 일정한 크기인 게, 결국 이 전류 크기가 일정하면은 이 자기장의 크기도 일정하겠죠. 그래서는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돌려주는 거죠. 그죠? 회전시켜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감겨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는 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감겨 있는 파트를 제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빼온 겁니다. 이걸 돌려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이 전기자 코일에 이 기전력이 유도가 되려면,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걸 이제 뭘로 돌려주죠? 여기 축을? 축을 뭘로 돌려주죠? 터빈, 우리가 원동기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기 이름을, 종류를 부를 때도 그래요. 형식은 동기 발전기인데 우리가 그 뭘로 돌려주냐? 이게 이제 사실은 발전기 중에서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죠. 뭘로, 어떤 힘으로 얘를 갖다가, 기계적인 힘으로, 어떤 기계적 종류의 힘으로 얘를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기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죠. 그 형식은 다 동기 발전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 수력 발전기가 있죠. 수력 발전기인데 타입은 당연히 동기 발전기란 이야기예요. 수력 발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뭘로 썼단가요? 여기에 터빈의 힘을, 이 돌려주는 힘을 물의 힘으로 돌렸다 해서 수력 발전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 풍력 발전기도 있겠죠? 풍력 발전기. 너무 간단하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근데 이제 우리 전력계통에서 주 에너지원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아니죠. 수력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 아니고, 이제 주는 뭐냐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증기, 예, 증기를 사용하는 거죠. 증기 힘을 이용하는 거죠. 증기 힘을 이용하는 발전 형식은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화력 발전소, 우리가 잘 아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 뭐요? 예, 원자력 발전소. 하여튼 화력 발전소니까 알겠죠?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물을 끓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일러가 있어. 예, 보일러가 있어서 물을 끓여. 뭘로 어떤 재료를 태울 거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누죠. 뭐 석탄을 때우면 석탄화력이라고 부르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LNG를 때우면 LNG 화력이라고 부르겠고, 그죠? 예, 때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게 이제 화력 발전소.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는 뭘 이용해? 이제 핵 분열 때. 아, 똑같이 여기도 보일러가 있는데, 이 증기를 만들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거대한 열이 필요해요. 핵 분열 때 나오는,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거대한 열로 이제 물을 끓이는 것이죠. 어쨌든 얘는 예, 증기. 예, 증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증기터빈이라고 부르고, 자,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뭐 수차터빈, 뭐 풍차터빈, 예, 풍력터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조금 예, 상식적으로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를 돌려주면 여기다가 물론 당연히 전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전체를 여기 자기장을 요 만들어준 요, 요 시스템 요, 요 파트를 갖다가 여자 기 또는 여자 장치 이렇게 불러준다 그랬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유기계전력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예, 유기계전력이 발생하면 여기가 이제 부하가 연결되면 여기가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전류를 이제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자 전류 이렇게 뭐 전기자 전류 또는 부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부하 전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부하 전류 부르는 것이죠. 예, 기전력이 발생되고 자, 근데 이 기전력은 자기장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 기전력은 결국 제가 전자기학의 거의 끝에쯤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시도치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시도치는 다 똑같다. n의 dt분의 dφ죠. 크기만 보면. 자, 시도체 크기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결과론만 쓰고 갈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시도체 크기는 4.4다. 여기가 이제 정연파가 되면, 지금 현재 정연파가 만들어 돌리면 정연파가 돼요. 좌석이 정연파가 돼요. 그 부분도 앞에서 체크하고 오십시오. 자, 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텀이 나오고, 좌석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기전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이 값으로 뭐 이미 아마 그 100턴 감았으면 100턴이 운전 중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전하는 속도를 일정하게 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상수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전 중에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60Hz라는 걸늘 쓰기 때문에 그늘그 속도를 맞추려고 늘 유지하니까 이것도 상수라고 보면 맞아. 여기서 상수라고 보면 맞고요. 늘 운전 중에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요거다. 키웠다 줄였다. 얘를 갖다가 키웠다 줄였다 하기 위해서는 뭘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얘죠, 얘. 얘를 갖다 줄였다 키웠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갖다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것은 뭐, 이쪽 시스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가장 심플하게는 여기, 뭐, 100볼트란, 뭐, 예를 들어서 직류전원 가면 여기다가 가병장 놔도 이런 방법도 가장 심플하게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입니까? 이거 원시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이쪽 시스템이니까 이쪽에다 맡겨두고 이제 그걸 제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오르락 내리락하면 얘가 크기가 바뀌면 결국 누가 바뀐다? 예, 유기계전력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작아질 수도 있다. 야,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오늘 V곡선을 그려볼 텐데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등가회로를 일단 그려야 되겠죠. 우리가 해석이라는 걸 하려면 페이저도를 그려서 작도해 보려면은 등가회로가 일단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등가회로를 갖다가 그릴 때 자, 간이 등가회로를 사용하겠습니다. 간이 등가회로를 사용하는데 요렇게 자 요렇게요. 예, 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액턴스가 하나 있는데 이 리액턴스는 XX 그래서 요거는 동기 예, 리액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단자 전압 그리고 여기 전류 예, 있겠죠. 이건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전기자 전류 또는 여기가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될 거니까 이렇게 차후에 이게 부하가 연결이 될 거니까 이게 부하가 연결될 거니까 여기 연결이 되면 이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전기자 전류면서 예, 부하 전류라고 이렇게 칭한다. 예, 뭐 여러분도 뭐 발전기 공부하신 분들은 요알 거예요. 동기 리액턴스는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원래
원래 여기가 이제 곤선의 저항도 있고, 이게 코일이니까 곤선의 저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죠. 전기자 반작용. 이게 요거의 대부분 성분은 전기자 반작용 요 성분이에요. 전기자 반작용 성분에다가 이제 누설 리액턴스 성분. 요게 이제 결합적으로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로 표현하는데, 이제 대부분 값이 이제 요 값이 되죠. 이 값은 거의 무시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 동기 발전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면서도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는 이렇게 나간다. 이쪽에서 나간다. 그 잡아놓으면 이쪽이 공급자 관점으로 봐주는 거고, 이쪽은 부하 관점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르가 부하 관점이 된다 그러면 전류 방향만 바꿔주면서 해석하는 게좀 좋겠죠.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등가열을 하나 잡고 우리가 V곡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요렇게 지금 작성되어 있죠. 등가회로가. 여기 이제 배후에 지금 여기 부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여기 부하 상태는 지상 부하가 일반적인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페이저도로 그냥 한번 연습담 한번 작성해 보고 가면, 이제 먼저 페이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라겠죠? 일단, 1번은 등가회로를 그리고, 등가회로가 필요하겠죠. 등가회로가 없는데 페이저도를 그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뭐 무슨 뭐 페이저도를 갖다 사용하는데 등가회로도 없고, 그다음에 저기만 전압방정식도 없는데 막 그려서 뭔가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답안지예요. 자, 그래서 늘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예, 그런 분들도. 자, 등가회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예, 전압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전압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전압방정식을 세웠죠. 네, 등가회로를 작성했고, 전압방정식을 작성했죠. 자, 전압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 자,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강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전압강하. 그러니까 요 전압강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단자 전압이 남겠죠. 이 전압강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더했을 때이 전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E는 예, V 플러스 전압강하가 더해진 값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전압방정식을 세우는 게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일반 지상이다. 지상이다 그러면, 이건 뭐 지난 시간에 그려봤으니까 우리 칠판에서 한 번만 그려보고 봅시다. 이렇게 전압방정식 써볼까요? 자, E는 유기기전력이죠. 발전기 유기기전력 단자전압의 J의 I의 여기서는 네, 동기 리액턴스. 요거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우리 복수삼 한번 그려보게요. 상당히 요거를 갖다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다. 요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 얘를 갖다가 벡터 상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제 0도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좋단 얘기죠. 예, 0도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다음 거기를 지금 일반 부하에서는 일반 부하 상황이라 했으니까 이 전류가 어떤 전류요? 예, 지상 전류. 지상 전류도 잡아야죠. 이렇게 전류는 내가 잡는 거야. 전류는 자, I 이렇게 요만큼 예, 늦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자, 그러면 자, 여기를 그려주면 되겠죠. 전압 강하를 보태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J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앞에 안 보고 오신 분들 좀 앞에 꼭좀 봐주세요. J는, 자, 무슨 연산자라고요? 자, 무슨 연산자라고요? 자, 무슨 연산자? 자,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 앞서게 하는 예, 연산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항상 A랑 같이. A는 무슨 연산자? A는 이렇게 쓸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극작 방식으로 쓰면 이렇단 이야기예요. 자, 12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게. 제가 늘 반복해줘. 여러분들 잊어버리지도 않게.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 앞에 J가 붙었으니까 전류보다 이 전압강하라는 게 이건 그냥 상수니까 지금 위상 위치만 보는 거예요. 크기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크기 작도상에서는 서로 차원이 다른 물리량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크기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90도 앞선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전류보다 90도한테 여기가 J의 I. J의 I, 이게 위상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기다가 AX. 다른 거랑 비교할 때 여기가 커지면 더 길게 그려주면 되고, 그죠? 지금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놈하고 더해진 게 이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이어붙이면 되죠. 이쪽에다 옮겨서 이어붙이기를 이렇게 요놈을, J의 I, 요 놈을 이어붙이, 이거 전압강하죠, 그죠? 이어붙이면
되죠. 그래서 합이니까 연음하고 여기 끝에를 처음과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요게 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상차가,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제 백타도 작성이죠. 기본적인 아주 그 일반적인 그 부하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또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P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Q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R까지 포함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전압강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압강하고 묘전력도 뭐 비례한다, 뭐 그런 것도 여기서 뽑은 이런 데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P라는 거지. 여기가 IX지 않습니까? IX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쪽 변호 때리면 IX의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곱하고 X로 나눠보면 뭐가 돼요? 여기가 VI 코사인 세타. 여기가 P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유효전력의 높이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효전력의 높이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효전력의 높이를, 이 높이 자체가. 그러니까 높이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지. 이쪽에서 위상이 앞선, 이쪽에서 어디죠? V쪽으로, V쪽, 이렇게 두 개 모선이라고 그러면 이쪽 모선에서 V쪽 모선으로 뭐냐면 P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그 흐름 상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제 P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위상이 앞선 곳에서 느린 곳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는 그냥 뭐 이쪽에서 유효전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자, 이게 이제 통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무효전력은 요거죠. 전압이 이쪽이 높으니까, 이쪽이 지금 높잖아요. 일반적인 상태가 이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흐르는 거죠. 유효전력이 높은 데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재료니까 당연히 P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Q도, P 흐름도 이렇게 나오고, Q 흐름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운전하는 대부분 일반적인 부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작성을 할 때는, 지금 이 V곡선은 이 변압기의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흡수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V곡선은 누구랑 관련 있는 그림이다? 무효전력에 관련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 이 주제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하다가 발전기의 V곡선이 왔냐? 이게 이 V곡선이 뭐냐면 발전기의 무효전력과 관련된, 무효전력을 얼만큼 공급하고 공급 여력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효전력을 지금 흡수하는 건지 공급하는 건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이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V곡선이다. 그래서 이제 V곡선을 갖다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V곡선을 그릴 때는 그러면 무효전력의 상황만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유효전력은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무효전력만 이제 키웠다가 줄였다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V곡선을 그릴 때는 이제 이 조건은 이렇게 잡습니다. 일정 출력 조건. 이게 일정 출력 조건이라는 것은 뭐를 일정하게 잡아둔다는 얘기예요? P, 유효전력의 어떤 부하의 공급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전력의 공급 상태만 바꿔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효전력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일정하게 잡아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선하고 요 선을 잡아둔다는 이야기예요. 요 선하고 요 선을 잡아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일정, 고정 잡아둔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요 부분이 유효전력 파트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무효전력 파트인데, 요 길이는 일정하게 잡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바뀌더라도, 요 길이는 그대로 잡아둔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하의 유효전력은 동일하게 공급한 상태에서, 무효전력만 변동분을 줘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일정하게 둬야 되니까, 요 축에, 반드시 전류는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바뀌더라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P를 일정하게 뒀기 때문에, 요게 P의 길이라겠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도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V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V곡선은 뭐만 가지고 그린다고요? 무효전력의 변화만 주고요. P는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유효전력은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무효전력만 증가시켜봤다가, 또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감소시켜봤다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먼저 과여자. 이제 과여자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뭐냐, 무효전력을 뭐 하는 운전이에요? 공급하는 운전이다. 자,
발전기는 무효전력의 공급원이 되어준다고 했죠. 예, 전력계통이 필요한, 즉 부하가 필요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발전기는 무효전력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든다고 앞에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효전력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요? 발전기에서 유효전력. 유효전력은요? 유효전력 핀은 어디서 만들어요? 예, 아까 말했죠. 여기 터빈. 예, 터빈에서 만들죠. 터빈. 그 기계적인 유효한 힘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밝힌 그 전환된 양이 뭐냐? 그게 바로 유효전력이라는 얘기예요. 예, 터빈에서 유효전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요 양을 갖다가 이제 고정한 상태란 얘기예요. 요거는 고정한 상태에서 무효전력 공급량만 바꾼다. 즉 뭐냐면 여자 전류, 여기서 말하는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크기만 변화시킨다. 즉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운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과여자 운전. 과연 오버익사이티드 되죠? 오버익사이티드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때는 뭐냐?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다. 즉 자기장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장을 더 증가시키는 운전이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이 무효전력은 뭐예요? 모터 입장에서는 자기장을 소모한 쪽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론적으로도 좀 매칭이 되죠. 자, 그래서 과여자 운전을 하게 된다는, 과여자 운전을 시켜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여자 운전을 시켜볼 때 이제 폐지어도를 작성할 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조건에 일정, 예, 출력 조건을 한다. 뭐를 일정하게 한다? P를 예,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 역률이 1인 조건에서부터, 뭐냐면 상황을 알아보는 게 편리하다. 역률이 1인 조건에서. 역률이 1인 조건에서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전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초기 상태예요. 여기가 초기 상태인데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전류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전압과 지금 위상이 맞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상황은 역률이 1인 상태예요. 예, 부하가 역률이 1인 상태에서, 예, 부하가 역률이 1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만큼의 뭐 유효 출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압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두 개 곱한 게 전압강 하잖아요. 전압강하는 당연히 이것보다 90도 앞선 이렇게 되겠죠. J의 I의 XX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갖다 그대로 붙인 게 여기죠. 예, 이거죠. 예, 여기서 전압, 여기 예, V에다가 요 전압강하가 요놈하고 요놈하고 도해진 게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역률이 이럴 때 페이지어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우리 요 그림을 기억하시겠죠. 혹시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 자, 역률이 1인 조건. 자, 일정 출력 조건에서. 자, 그러면 전압을 먼저 기준으로, 전압을 먼저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그립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자, 전압. 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어떻게, 어떤 조건에 놓냐면 역률이 1인 조건에서부터 해석을 시작하자. 근데 이제 처음 해석은 이렇게 할게요. 일정한 부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만큼. 지금 이 정도 부하를 지금 현재 걸려 있다. 지금 P가 어느 정도 부하가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럼 전류가 있어야 돼. 흐르고 있는 상태여야겠죠. 역률 1인 조건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여자를 해보자. 아, 지금 여기 전압강하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전압강하는 요거보다 90도 앞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J의 I, X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전압과, 단자전압과 요 전압강하를 합친 게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자, 요게, 요게 이제 말하는 유기계 전력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의 그 기본 페이지어도가 되겠죠. 역률이 1인 조건에서 어떤 지금 일정한 어떤 그 출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과여자를 시켜보자는 이야기죠. 오버익사이팅을 시켜보자는 이야기죠. 자, IF, 계좌 전류를 갖다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고? IF가 증가가 되니까 결국 이 유기계 전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증가하게 되겠죠. 네, 유기계 전력은 증가하게 되죠. 자, 유기기전력은 4.44에다가 주파수에다가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증가되니까 당연히 이 유기기전력이 증가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페이지어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자, 일정 출력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놔, 이 높이는 잡아졌나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출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높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출력이 바뀐 조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요 지금 선상에서 이제 크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증가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커지더라도 이렇게 증가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어져 버렸죠. 그래서 2에서 2 다시로 됐죠. 이렇게 증가되죠. 과여자 시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연히 지금 전압은 이 출력 전압은 지금 여기는 지금 그대로 지금 일정하게 지금 잡아둔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전압가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압가가 이렇게 요두 개가 얘가 증가되면 여기 전압가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J의 IXX가 이쪽으로 오죠. 네, 이렇게 오죠. 이렇게. 자, IXI 다시라고 할게요. 예, 여기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새로운가 헷갈리는 경우는 지워버리고 전압가가 이렇게 바뀌죠. 기전력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전압가가 위상도 바뀌고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커지면 자 보세요. 여기가 전류가 있죠. 새롭게 될 흐르게 될 전류 이제 이 전류가 이제 전화의 전류의 변화가 생기죠. 이제 페이저드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한번 내려 보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류에다가 J를 곱했으니까 이게 전류보다 지금 90도 앞선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앞서기 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앞서기 전 녀석은 이게 되겠죠. 전류는 여기에 되겠죠. 여기 되겠죠. 전류보다 지금 90도 앞서도록 작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예, 역류를 1 조건에 흐르다가 여기다 과열자를 시키면 과열자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니요? 예, 전기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즉 발전기는 지금 예, 당연히 과열자를 시키게 되면 유기계전력이 커지고 커질 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출력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요 선상에서 예, 요 높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전압가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야. 즉 역전류가 꼭 여기까지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야지 뭐냐면 일정한 출력 유효 출력은 이제 똑같은 값을 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과외자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과외자를 했더니. 예, 당연히 유기기 전력이 커지고요. 예, 당연히 증가하겠죠. 예, 증가하겠고. 자, 그래서 뭐가 증가해요? 예, 전압강하 증가했죠. 전압강하 증가했고, 전류의 크기, 예, 이게 전기자 전류의 크기, 예, 증가했고, 위상이 어디로 갔어요? 진상으로 갔어요? 아니면 지상으로 갔어요? 예, 증가했고, 예, 지상으로 넘어왔죠. 즉, 이 발전기는 무슨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상 운전을 한다는 얘기야, 지상 운전. 자, 과열자를 하게 되면, 자, 발전기 무슨 운전을 한다고요? 아, 크게 보면, 지금 얘가 증가해가지고,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을 하고,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 모드는 어떤 상태로 바뀐다고, 지상 모드로, 전류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예, 지상 운전 모드로 이제 운전한다. 즉, 이게 뭐냐면, 발전기가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과열자 모드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모드다. 무효전력을 개통해서 더 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예제를 한번 풀어봤었잖아. 예제를 풀어봤을 때그 우리가 무효전력이 공급이 부하가 부족할 때 무효전력이 부족할 때 뭐냐면 전압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때 이제 한전에 세줄수 있는 물론 지금은 이제 발전 자회사랑 분리가 됐지만 어쨌든 그냥 한전이라고 보고 한전에서 뭐냐면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럼 발전기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송전단 전압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열자를 시키니까 당연히 전압이 올라가니까 송전단 쪽에 전압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하고 그 상황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갖다가 그때 정확하게 그 감을 못 잡으신 분들에서 여기서 잡기 위해서 이제 요걸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더 과열자 시키면 어떻게 될까? 더더 과열자 시키면 더 값을 키운다는 이야기죠. 더 값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이 값이 더 증가하겠죠. 이렇게. 예,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전압강하는 더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를 갖다가 또 90도로 이렇게 잡아서 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90도 하는데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 여기 그 유효전력은 지금 부하 일정한 상태 계속 유지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무효전력만 지금 증가시키는 상태라니까 무효전력 공급력만 늘린 거라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과열자 더 과열자가 됐고 그다음 E는 더 증가했고 그다음 I는 더 증가했고 더 지상이 됐죠. 더 지상 더 지상이 됐죠. 더 그러니까 지상전류를 못하거나 이제 그런 애들이 더 지상전류 원하니까 더 지상전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급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여기다 이거에다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지상의 전류를 갖다 더 공급하고 있는 상태, 즉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 어디 쪽으로?
지금으로서는 어딘가에 이제 부하이겠죠. 예, 어딘가에 다 공급하겠죠. 물론 이제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이 무효전력은 예, 전력 예, 무효전력 손실분까지 예, 포함해서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죠. 누가 쓰는지 알지 모르고 막 누가 이 발전기는 모르니까 달란 대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분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런 거다. 예, 요런 거다. 자, 그것을 갖다가 중간 이제 그 저기 여기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까지 상황만 가지고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계좌전류, 계좌전류, 계좌전류라고 하고 그 V곡선은 계좌전류하고 전기자전류의 관계입니다. 전기자전류 요걸 갖다 이제 부하전류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어디서 시작했냐면, 역률 1에서부터 시작했죠. 역률 1에서, 예, 어떤 지금 전기자 전류가 어떤 값에서 흐르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죠. 요 조건에서 V가 여기 됐고, 전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전기자 전류죠. 이 전기자 전류가 어느 정도, 예, 흐르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요 포인트가, 아, 역률 1에, 예, 그, 어떤 지금 요 전류가 흐르는 요 점이라고 생각해요. 전기자 전류가 어떤 값을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작했죠. 그랬더니, 과외자를 시켰더니, 즉 여기서 뭐냐 계좌전류 더 키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기자전류 값이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일단 커졌죠. 이렇게 역주로 왔더니 여기 더 키웠더니 더 커졌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요. 더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이렇게 커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상황을 그래프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여자에 대한 상황만 여기 역률 1인 거고요. 과여자에 대한 상황만 놓고 V곡 지금 뭐냐 곡선을 그린다면 계좌곡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그린다면 요와 같은 그 모양이 되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 같은 모양이 나오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전기자전류가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야. 지금 무효전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무효전력을 지금 계통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자, 운전 모드는 당연히 지상 모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한 거야. 계통은 무효전력은 다 지상 무효전력이라고 했잖아요. 달라고 하는 무효전력 소비 대상이 지상 무효전력인데 지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상을 주는 게 미친 짓이죠. 안 그래요? 예. 달라가는 걸 줘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죠? 제일 틀린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콘덴서가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는 말이 가장 틀린 말이라고 했죠. 어떤 말이 맞아요? 콘덴서에 대해서는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하고 자기가 소비할 때 왜냐하면 걔는 부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죠? 진상 그때는 진상이거든. 진상 무효전력 공급이 아니고 뭐요? 소비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그럼 공급자로 이제 너는 근데 이제 소비자로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 C는 너는 공급자로 존재해라. 왜? 우리 전력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소비 대상이 뭐냐면 진상이 아니라 지상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너는 공급자로 바뀌면 뭐가 돼요? 진상이 아니라 지상 무효전력 공급이 되죠. 자, 지상 무효 콘덴서는 뭐가 돼요? 지상 무효전력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콘덴서가 뭐 한다고요? 진상 무효 전력을 예, 공급한다. 이 말은 가장 개념 없는 말이에요. 그죠? 예, 가장 개념 없는 말이고 기준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제가 앞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어떤 책을 볼 때 이 책은 이렇게 되고 저 책은 저렇게 되고 그건 뭐가 맞냐.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끼리 싸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기준이 있으면은 뭐가 맞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말이 바뀌어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해보다 보면 헷갈리면 이게 정말 속상해요. 이거 다 공부는 열심히 해놨는데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뭐냐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예, 여러분들 그 기준을 잘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거는 예, 아까 그 이야기를 갖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정리해드린 거고, 자, 저예자를 해보자. 또 똑같이 이제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예, 역률 1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 똑같은데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저예자를 시켜보자. 언더 익사이티드. 예, 저예자를 시켜보자. 그러면 초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자고 그랬냐면 이렇게 시작하자.
전압 방정식을 써놓고 시작할게요. J의 I의 XS 이렇게 자 전압 요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V 단자 전압이 되겠죠.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이고 자 처음에는 이제 역률이 1인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역률 1 역률 1이니까 전압 전류가 이상이 같은 위치 그리고 이만큼 부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 어떤 특정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또 요선하고 요선을 일단 정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전압각은 당연히 여기다 90도 앞서니까 이렇게요. J의 I의 X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E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선도 지켜야 된다겠죠, 요선도. 요선도 지켜야 된다겠죠. 자, 이제, 언더 익사이티드 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IF를 갖다 줄이겠죠. 그러면 덩달아서 뭐가 줄어들겠어요? πF가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뭐가 줄겠어요? 예, 유기기 전력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유기기 전력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더 익사이티드는 결국은 뭐냐면, 얘가 줄어드는 것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지. 자, 여기는 일정한 유효전력은, 공급은, 일정 출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예, 그 조건이니까, 유효전력만 지금, 무효전력만 지금 바꾸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요 선을 지키면서, 여기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시,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여기 일정한 상태에서 보면 여기 전압가가 위치가 바뀌겠죠. 당연히 그 결과로 J의 I, XX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냥 요거는 그냥 깔리니까 요거는 하나만 딱 써놓을게요. 바뀐 이유값만 써놓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어쨌든 간 얘보다는 90도 얘보다는 90도 얘가 지금 요것보다는 90도 뒤져서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져서 흐른다는 것은 요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요렇게를 갖다 여기다가 이쪽에서 봐볼까요. 이렇게 봐볼까요. 이렇게 이게 90도 이렇게 잡아보면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요렇게 그래야 이제 전압강하가 요렇게 발생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보면 90도 얘가 앞선 거죠. J가 여기 앞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요놈에서 요놈으로 요놈에서 요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좀 아까랑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언더 익사이티드 하니까 뭐 전류가 아까는 이쪽으로 갔는데 뭐냐면 저 이쪽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위상이 지금 반대로 넘어가고 있죠. 자 뭐냐면 자 저 여자라니까 과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 저 여자를 하니까 자 전류는 크기가 어떻게 돼? 전류 크기가 점점 예, 전류가 예, 증가했죠. 예, 증가했는데 이 모드 자체가 무슨 모드예요? 아까는 지상 모드였는데 무슨 모드로 바뀌었어요? 예, 진상 모드로 넘어왔죠. 예, 진상 모드로 넘어왔는데, 자, 이때는 무효전력 관점에서 뭐 하고 있는 운전이냐면, 무효전력을, 발전기가 무효전력 공급하는 모드가 아니라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모드야. 흡수. 예, 소비하는 모드라는 게. 모드를 바꿨어. 예. 그러니까 발전기는 유효전력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공급자 역할을 주로 하죠. 근데 유효전력도 늘 공급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통의 여건에 따라서 얘가 뭐냐면 모터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너는 발전기라는 명판을 붙여줬으니까 너는 무조건 공급자야. 그게 아니고 계통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위상이 뒤쳐져 버리면 공급자가 그러니까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서 유효전력도 받아쓰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발전기에서 모터링이라고 그래. 모터링 발전기 모터링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터빈 나중에 다 나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 입장에서는 뭐냐면, 공급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흡수할 수 있도록, 아예 얘는 뭐냐면, 예,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일단,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예, 흡수할 수, 왜냐하면, 요걸 조절하시면 되니까, 내가 좀 줄이면, 예, 무효전력을, 그, 계통에 남아든 무효전력을, 예, 흡수하는 그런 운전을 하게 되죠. 자, 요런 게, 이제, 바로, 예, 진상모드 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예, 흡수자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 입장이라면 C하고 L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는 C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C 역할도 했다가 어떨 때는 무슨 역할도 한다고요? 지금은 L 역할을 하는 거죠. 무효전력을 남아드는 무효전력을 예, 흡수하는 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더 끼워볼까요? 여기도 더 줄여볼까요? 더 저여자를 더 해볼까요?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 줄여보면요. 더 저여자를 시켜보면 당연히 전압강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면
요렇게 90도가 되려면 여기 90도 선이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요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전류 더 커지죠. 더 진상이 되고, 그죠? 전류 더 커지고, 더 진상이 되고, 무전류 흡수량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 상황을 갖다가 아까 그 그렸던 그 V곡선상에서 요 상황까지도 같이 엎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엎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 여기 X축은 뭐라고요? X축은. X축은 예, 계좌전류. 예, V곡선에서 여기는 계좌전류입니다. 계좌전류. 계좌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은요. Y축은 전기자전류. 그죠? 전기자전류. 이게 전기자전류다. 전기자전류 또는 뭐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요? 예, 부가전류. 어차피 얘가 지금 부하로 들어가는, 부하로 가는 전류니까. 자, 부하전류 이렇게 불러도 돼. 자, 그러면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역률이 예, 1인 조건에서 내가 역률이 1인 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출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외자를 시켰더니 예, 이렇게 가더라. 자, 저의자를 시켰더니 어떻게 가요? 저기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역률이 1인 거죠. PF가 1인 조건에서 1이 가도 옳천 가고 이쪽으로 가도 어떻게 돼요? 크기만 예, 크기는 예,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렇게 여기서 증가를 했죠.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죠? 이게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이게 V 모양이야. 그래서 V 곡선이 나온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과여자를 하든 저여자를 하든 뭐냐면 전기자 전류 크기는 커져. 그죠? 커졌죠. 근데 이제 모두가 뭐냐면 이때의 모두는 무슨 모두란 이야기예요? 무효전력 관점에서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모두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무효전력을 뭐 하는 모두다? 흡수하는 모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운전 상태가 요 상태겠죠. 요 상태겠죠. 요거는 뭐냐면 새벽이나 있는 일이겠죠. 새벽에는 당연히 모터들이 다 꺼버리니까, 모터들을 다 꺼버리니까 결국 대지 전용량이 살아나서 뭐냐면 C가 넘쳐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계통의 무효전력이 과잉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무효전력이 과잉한 상태다. 공급이 과잉한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었죠. 캐피시터 포상 과잉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전압이 막 올라가 버리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전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과전압이 되니까 결국 어디 쪽이 전압이 더 높게 돼요? 수전단 쪽이 높아져 버리죠. 부하측이 더 높아져 버려. 전압이 C가 워낙 더 지금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애를 내려줘야 돼. 그 전압을 내려줘야 돼. 그래야 뭐냐면 과전압으로 또 보호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를 시키려면 방법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효전 그 무효, 남아든 무효전을 누군가는 소비시켜줘야 돼. 근데 소비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L이죠, L이. 모터 대신 들어가줄 게 L이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 부하측에다 L을 달아버리거나 아니면 발전기에서 이제 흡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기도 이제 모든 이제 전기통이 남아든 무효전을 같이 동참해서 이제 흡수해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전압대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 흡수를 다 해줘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 흡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흐름으로도 다 관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온다?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흐름은? 자, 전압에, 그 전압에, 여기가,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1번 모선이고 2번 모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V1의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V2의 세타 2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온다? 근데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온다면 이 모선의 전압의 위상, 전압의 위상이에요. 전압의 위상이 빠른 곳에서 빠른 곳에서 어디로요? 늦은 곳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뭐 5도다. 그러면 1이 가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유전력 흐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의 흐름. 지금 우리가 Q의 흐름을 지금 보거든. Q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Q의 흐름은. 자, Q의 흐름은. 자, 이렇게 나타난다. Q의 흐름은 전압의 크기. 위상이 아니라 뭐예요? 크기가 큰 곳에서. 큰 곳, 높은 곳. 높은 곳. 에서 예,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무효전력을 흡수를 하려면 공급을 하려면 어때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전압의 크기가 상대단보다 높아져야 내가 공급자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IF를 키우면 파이F가 켜지고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올라가죠, 전압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죠. 자, 내가 무효전력인데 흡수해야 돼. 흡수해야 되려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걔 남아도는 걸로. 내꼭 자세는 LA 자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전압이 낮아지면 되는 거죠. 자세가 낮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이게 진상 모드라 했는데 또 무슨 L이냐? 그게 아니고 얘는 나가는 걸로 잡았잖아, 방향을. 그러니까 뭐냐면 부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얘가 진상이지. 아니, 이게 지상을 흡수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각별히 이제부터는 저랑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표현 같은 것도 이제 깔끔하게 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V곡선을 그려보면 이제 이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된다는 이게 V곡선이죠. 자, V곡선인데 지금 우리가 그려봤던 V곡선은 요거 하나 그려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하나를 그려봤다고. 일정한 어떤 부하, 이게 지금 이건 당연히 역률, 이를 때, 역률 이를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계좌전력 키워도 증가하고, 작아도 증가하고, 뭐 이런 모드였죠. 근데 요건 뭐냐? 이게 물론 부하를 더 키웠을 때 그래프들이겠죠. 부하를 키웠을 때 그래프들이겠죠. P, 유효출력을 더 키워놓은 상태에서, 무효분만 변동했을 때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요건 뭐냐? 무부하 때. 무부하 때. 무부하 때. 우리가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동기 조산기로 쓸 때가 있잖아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산기로 쓸 때는 무부하 운전에서 이제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 발전기니까 무부하 때는 그러면 내가 페이지어도로 그럼 어떻게 조금 확인할 수 있냐? 부하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 무부하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페이지어도로. 무부하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E는 V에다가 플러스 J에 I, XX 이렇게 되죠. 자, 무부하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잖아.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압하고 이전압하고 똑같은 상태이겠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 부하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니까 그걸 무부하라고 이야기하잖아. 회로가 열려있는 상태. 당연히 전압강하가 없으니까 이두 전압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예. 얘를 갖다 기준으로 먼저 그리는데 얘랑 누구랑 같다고요? 얘랑 둘이 같다. 예. V하고 E랑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이게 벡터도 시작,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전류가 없으니까. 무부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 상태죠. 과외자를 시킵니다. 과외자. 과외자는 IF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파이F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증가를 해요? 이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가 증가하죠. 과여자가 되니까 이제 얘가 길어지죠. 이렇게. 자, 이만큼 길어졌어요. 자, 이만큼 과여자는 이만큼 키웠다고 봐요.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이제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기전력에, 아니, 단자 전압의 전압강과 합쳐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게 이거니까 합쳐져야 되니까, 이 전압강 합쳐져서 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져야 되겠죠. 이게 전압강화가 되게 되겠죠. 이게. J에, I에, A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 페이지어도를 완성하면. 즉, 전압강화하고, 아니 뭐냐면, 이 단자 전압 V하고, 전압강화하고 합쳐져서 기전력이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제 흐른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게, 이것만 해도 이제 전류가 실제로 흐른다는 얘기야. 무부하 상태에서도. 무부하 전류가 흐르는데, 자,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자, 전류가 지금 흐르니까 이런 전압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적으로. 지금 전압 전위차가 발생해버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J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전류는 이것보다 90도 늦어야 되잖아. 이게 늦어야 되냐. 이것보다 J가 있으니까, 전류 앞에 J가 있으니까, 전류는, 순수하게 전류는 이것보다도 90도 늦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야. 없던 전류가 생기는데 무슨 전류가 흘러요? 즉, 과여자 운전. 예, 과여자 운전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전류 크기가 없던 전류가 생겼죠. 그렇다고 지상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증가하죠. 근데 모드 자체는 이제 지상 모드가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무효전력. 공급 모드가 되겠죠. 공급 모드. 이게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더 키우면 당연하겠죠. 더 키우면 당연히 전압 강화도 더 증가하겠죠. 전류는 당연히 더 키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저효자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효자 시키면 요 상태에서 요 스탠바이 상태는 똑같죠. 저효자 시키면요. 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줄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효자 시키면. 그러면 전압 강화가 어떻게 발생해요? 단자 전압에서 이게 전압 강화가 합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J의 IX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90도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가 요런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I 더 줄이면 어떻게 돼? 더 줄이면 전압가가 더 커지니까 커져야 되니까 요거는 일정하니까 X는 일정하니까 전류가 지금 더 커진 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말을 갖다가 그래프 상으로 옮기면 정확하게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겠죠. 요런 표현이 여기는 이제 무부하. 무부하 때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건 일단 부하를 갖다 점점 증가해서 이제 그랬을 때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V곡선이고, 자, V곡선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볼 것은 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알 거예요.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낼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어요. P에 대한 한계도 있고 Q에 대한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Q에 대한 한계는 이제 전격 역률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전격 역률이라든지 각각 온도 조건, 제한 온도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는 이제 발전기의 출력 한계 곡선을 지금 그릴 건 아니니까 여기서만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과여자 전류를 역을 갖다 키우면 키울수록 뭐냐 무효전류 공급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키울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이쪽으로 한번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효전류 공급 능력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압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무한대로 키울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력의 한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열적인 한계죠. 여기 어느 정도 가면 계속 여기 전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죠. 전류가 늘어나려면 더 키우려고 그러면 계좌군선의 두께도 일단 커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미 설계돼 있으면 거기에 계좌전류 흘릴 수 있는 이미 한계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전기자전류의 한계도, 거기도 열적인 한계가 존재하겠죠. 어떤 코일이니까 권선의 굵기가 이미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흡수할 수 있는 능력 한계도 뭐 여기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끊겼는데, 비스듬하게 이제 이렇게 끊겼는데, 이제 이거는 스테빌리티 한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스테빌리티 한계보다 조금 더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공부하면서 좀볼 건데, 뭐냐면 이게 고정자 측의 철심의 과열 문제가 먼저 옵니다. 이 진상 운전할 때는 과열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열이 되는데, 이제 와전류 위에서 이제 과전류가 과열이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쇠 같은 거를 갖다가 철심은 이제 쇠니까 쇠 같은 거를 보면 과열이 되면 우리 숯불 같은 데 집어넣으면 새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과열이 되어버려. 그럼 과열이 되면 사실 이게 틀어지죠. 발전기 이제 망가지죠. 잘못하면. 그래서 너무 그런 과열이 또 이렇게 먼저 와요. 그런 문제. 그래서 고정자 군선의 열적 과열의 그 한계가 먼저 와서, 애매하게 조금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생겨있죠. 진상 부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기가 무효전력에 관련해갖고 설계적으로 바라보면,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좀더 크고,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즉, L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진상 모드로 운전하다 보면 아까 열적인 한계가 고정사 철심의 어떤 과열이 조금만 진상 모드로 돌아가더라도 뭐냐면 그게 과열이 빨리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는 어쨌든 간에 뭐냐면 흡수 능력보다는 공급 능력이 그나마 뭐냐면 그게 크진 않지만 그나마 공급 능력이 더 뛰어난 편이다. 흡수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계통에 있는 L로 시키는 게 좋겠죠. 부하 측에서 L로 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변전소에서 L로 시키나, 그런 게 낫겠죠. 발전기에서 흡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의 전격 역률을 설계할 때, 공급 능력도 별로 키우지도 않고, 흡수 능력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전격 역률을 정해줄 때, 이제 역전격률을 좀 높게 설계를 하게 되죠. 0.85, 뭐 0.9, 뭐 0.9보다 이제 좀 할수록 뭐냐 하면 좀,
높아질수록 유효 출력에 대해서, 유효 출력을 낼 때, 전격 출력을 낼 때, 피를 낼 때, 무효분 출력은 상당히 줄어든다. 즉, 설계 당시부터, 그 무효전력 공급 능력이나 흡수 능력을 아예 제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머지 L이나 C로 나머지 이제 커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